오늘 어떤 간증 4278번의 주제는 죄와 질병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민감하게 죄에 대하여서 반응할까요? 또 십계명에서도 인간이 지켜야 될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 속에는 인간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많은 죄에 대해서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악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병든 사람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환자를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환자의 환부에 마귀 사탄이 장기를 갉아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질병에 들어있는 부분이 환히 투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질병이 무슨 죄로 인하여서 들어왔는지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기를 막 긁어먹고 있는 그 마귀가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우리가 주로 해물 뭐 이렇게 받아 시장에 가면 이렇게 아기 같은 게 이빨이 막 많이 나가지고 피라미 같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생선 어류나 아기나 그런 것들이 상어 같은 것들처럼 이빨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큰 입을 가진 게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마귀가 그런 입으로 그 환자의 장기를 이렇게 칵칵 비어 먹을 때마다 막 환자는 막 몸을 뒤틀면서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리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그 자리에서 싹 물러갈 자다.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이 금방까지 장기를 한금 번금 크고 큰 입으로 비어먹던 그 마귀가 그냥 걸음만 나설라라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까지 비명을 지으면서 몸을 틀면서 막 괴로워하던 그 환자가 갑자기 조용해져요. 조용해지면서 그래서 지금 마귀가 떠났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장기를 비어 먹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몸을 꼬우면서 막 빙글빙글 굴르던 그 환자가 방금 마귀를 쫓아내고 나니까 그 통증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귀는 왜 나사리 예수의 이름에 그렇게 즐거움을 하고 도망을 치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 철야 바울성전에서 자주 이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설날만 거기는 365일 중에서 설날만 문을 안 열지 하루 365일 중에서 4일까지 다 열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출석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이제 가니까 원래 이제 강대상 바로 밑이 금자리죠. 은혜를 목사님 바로 강대상 밑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제일 금자리라 해서 제일 먼저 와서 거기 앉는데 이제 늦게 간 날은 거기는 바울성전은 뭐 한 20~30년 30~40년 전에는 거기는 통로 계단까지 막 사람이 앉아요. 바닥에 의자가 없으면은 서서 듣고 그렇게 이제 거기가 이제 실제 성도들은 한 70%고 나머지 뭐 장로교나 다른 교회에서들 질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다 그 교회로 저 바울 철야 예배로 다 몰리죠. 근데 이제 그날은 이제 너무 늦어서 늦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아, 무슨, 뭐, 저 앞줄에, 그, 왼쪽에 한 첫 번째 자리는 누가 앉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사람이 서 있으면 거기는 텅 비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뒤에서 있다가 거기를, 빈 자리는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를 가서는 앉으니까 모든 사람 시선이 나를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뭐, 못 앉을 자리 왔나? 그리고 이제 그 앉았는데, 그 다음, 그 장의자 두 개가 앞뒤로 전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딱 한 40대나 40살 정도 보이는 젊은, 여자가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나무들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여기 무슨 뭐 특별한 사람들 앉으라고 비워놨나? 그러고 슬그머니 조심스럽게 해서 앉았는데 그 가운데에 앉아있던 그 젊은 여자가 막 자리를 이렇게 막 오더니 내 옆으로 와서 딱 붙어요. 내 옆에 내 어깨가 붙을 정도로 와서 바짝 붙여서 같이 다리가 붙을 정도로 같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등 뒤 사람이 나를 등을 치면서 이 사람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나 처음 보는데요. 이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뒤에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신학생인데 정신이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신학을 그만두고 날마다 철야에 앞에 와서는 예 강대상에 이렇게 자리 두 개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이 거기 앉으면 머리채를 잡아서 끄집어내서 던진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막.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센지 귀신이 들리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도 다른 한 4배 정도 더 세요. 기운이 그렇게 세져요. 그런데 나만 이렇게 앉혀놓고 다 주변에는 다 못 앉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앉으니까 어떤 사람이 안심하고 들어와서 앉다가 내 옆에 앉다가 그냥 내 뒤로 목을 타고 뒤로 가서는 그 사람 머리채를 잡아다 갖다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두 줄이 텅 비어가지고 나하고 자기만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그 통성 기도 시간이 되니까 내가 통성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언제나 나는 통성 기도라면 하늘에서 하얀 빛이 막 이렇게 정수리로 쏟아져요. 하얀 빛이. 그런데 그 하얀 원줄기가 내 몸에 있는데 이 여자가 내 어깨에다 볼을 대면서 내 볼 가까이 대면서 그 떨어진 빛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빛을 받을까 봐서 다 내친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를 갖다 미리 이렇게 해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빛이 자기한테 딱 몇 개 떨어지더라고요. 내 어깨에다가 자기 얼굴 갖다 대더라고. 친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리고 나는 또 왜 이러나 했는데 알고 자꾸 와서는 막 자기 머리를 내 머리 있는데 가까이에다가 다 대는 거예요. 어깨 여기다가 저 옆에 앉은 사람이 그렇게 넓은 자리에 비워놓고는 여기 와서는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그 나한테 내려오는 빛을 한 톨도 안 줄 수가 있었어요. 능력으로. 그런데 내 원줄기는 들어오고 터트리는 걸 그 사람한테 다 던져줬어요. 나도 맞으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빛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 사람의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짜투리 빛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묘한 환상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소름이 쫙쫙 끼치네요. 그 여자가 어떤 그 자기 동기생의 가방을 열어가지고 지갑을 빼서 돈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딱 끝나고 아주 막 살벌했던 그 사람이 온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앞으로 정직해야 돼요. 앞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한테 다 죄 짓지 말란 것이 훔치지 말란 소리인 줄을 둘이만 알죠. 차마 이제 주변 사람이 듣는 데서 그 소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죄 짓지 말고 다시는 그 죄 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신학교에서 우리는 이제 일반 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학을 했을 경우에는 1학년부터는 안 다녀요.
뭐 대학 졸업한 사람은 3학년 아니면은 뭐 4학년에 들어가죠.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는 주로 4학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거 또 내가 기초적인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 저학년 저기 오전반 오후반 4학년 공부를 저기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또 남아서 야간은 또 야간 1학년, 2학년 헬라어, 히브리어 뭐 다른 이제 부족한 부분을 강의를 들었어요. 그거 들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왕 싫어 그랬으면 배울 건 다 배우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수한테다가 내가 좀 청강을 좀 하겠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들어갔는데 어떤 신학생이 와서 나한테 공손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아세요? 그랬더니 바울 성전에서 봤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내 옆에서 그 빛을 이렇게 튕겨서 받았던 그, 내가 다시는 그 죄 짓지 말라는 그, 신학생이었어요. 아, 나사가지고 다시 신학을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 자기가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죄나 어떤 걸 했을 때는 그 질병이 그 신학생은 남의 저기 신학생이 남의 그 동기 그 가방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떨어지든지 나사렛 예수님으로 말할 때는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마귀 계약이,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냥 겉모습만 보면은, 그건 수박 거닳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그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눈이 있는 자만 볼 눈이 있는 자만 성경을 볼 것이고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을 것이다. 성경에 감추어진 것은 볼 눈이 있는 자만 보고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을 것이다. 그렇게 해요. 성경은 눈의 성경 속에 보물을 감추어 놨다고 그래요. 감추어 놓은 것들을 볼 눈이 있는 자만 보라. 안 그러면 겉모습 수박 겉핥기로만 읽고 가든지 볼 눈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 성경을 읽게 하셔야만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성경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탄에게 성경을 읽는 도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마귀 사탄과 계약을 하는데, 인간이 죄를 지면, 네 마음대로 죽여라. 죽이면 이제 지옥 백성이 되겠죠. 죄를 지면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너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을 때는 너는 대신 너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율법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 사탄이.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 죄를 지은 사람한테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뭐, 나쁜 말을 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 부위에 가서 주고, 또, 남의 걸 훔쳤으면 또 그 부분에 가서 질병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죄를 짓지 말라. 네가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라. 너는 원수를 사랑하되 원수를 절대 갚지 마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계약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하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죠. 그리고 이제 아담은 이제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이 땅에 와서 죽게 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의 사람은 하나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요. 에덴은 영원한 생명을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는 추방당하면서 이 땅의 사람은 다 죽습니다.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고 내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아담을 하게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려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그 모습 그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십니다. 아까 아담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과 제약할 때 마귀에게 죽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예시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귀를 죽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아들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뭐 제사장한테 양이나 뭐 소나 돼지나 뭐 돼지는 뭐 아니죠.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생활 형편대로 갖다가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한계 이르자 이제는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온 인류 죄를 다 구원할 제물이 필요했어요. 온전한 제물. 그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흠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제물로 한 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으므로 계약상으로는 사탄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 사탄은 뻔뻔스럽게도 지금도 그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질병을 갖다주고 죽도록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그 사탄은 예수 어느 마을의 예수 예수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팔레스틴에서는 많은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어요. 마리아니 예수니 성경에 마리아가 뭐 4명 5명 있잖아요. 예수도 그래요. 예수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뻔뻔스러운 마귀 사탄은 누구 어떤 예수 뭐 그러면서 아주 빙글빙글 비웃으면서 끔찍도 안 해요. 그런데 나사렛 마을에 있는 그 예수,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을 갖다가 칠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혼비백산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제가 어떤 가정을 하자면은 우리 집에 어떤 세입자가 우리 집 세입자다라든지 그 방배동 부동산들은 전부 Y 기업이 매수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전부 우리 집 임대를 방해치고 매매를 방해치고 세입자들은 와서 우리를 고소하게 만들고 막 거짓말 거짓 가짜 사문서를 위조하고 아주 별일 짓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입자가 딱 하나 2층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새로 이제 재계약을 하러 갔어요 서울.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자마자 막 위가 아프다고 막 그룩그룩 하는 거예요. 난데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귓가에 저 사람이 저 위가 지금 드럭드럭한 것은 옳지 못하는 뇌물을 좋지 않은 악한 일을 악한 자에게 뇌물을 먹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위에서 저렇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위가 지금 지금 좋지 않고 있는 상태고 위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그 Y 기업한테 돈을 먹었다. 그 세입자는 모르죠. 나만 알고, 아, 너도 매수 당했구나. 이제 그렇게. 그런데 모든 입병 환자가 뇌물을 먹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음식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많이 있어요. 뭐 자극적인 음식 먹었거나 뭐 독을 먹었거나 그랬을 때는 또 위를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 질병의 그 죄를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뇌물을 100% 먹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뒤에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에, 또 유방암 경우는 모유를 먹인 어머니나 그런 자는 거의 유방암이 없어요. 우리 둘 다 아이를 둘 다 모유를 먹였는데 거의 유방암 같은 것은 없죠. 그런데 주로 옛날 어머니들은 유방암이 거의 없어요. 다 젖을 먹여서 키웠으니까. 근데 이제 직장이 있거나 뭐 이제 일해서 이제 뭐 할 수 없이 우유를 먹이거나 또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유방암에 걸린 것은 이렇게 순환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밥을 먹은 것을 전부 애가 다 빨아먹죠. 그러니까 애를 젖먹이고 그럴 때는 배짝 말라요. 엄마는 가시만 남아요. 애들이 다 먹으니까 뭐 그냥 뭐 보신년 뭐 것을 먹어도 다 애한테 다 젖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가시만 남아서 빨리 젖을 떼라고 우리 친정 가니까 너가 애 젖을 먹여가지고 가시만 남았으니까 빨리 젖을 이유식을 빨리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엄마의 양분은 전부 애가 젖으로 먹어버리니까. 그러니 그리고 또 엄마는 어머니는 이제 다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죠. 다 줘. 그런데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거나 혼자 독신이나 또 그런 사람은 저 자기 아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죠. 뭐 챙겨야 될 자식이 없으니까 그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주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것을 다 준 적이 없죠. 자식이 있어서 전부 모유로 다 빼고 또 자기 입에 있는 것도 먹일 정도로 그렇게 자식한테 헌신적인 대기가 이렇게 모유를 먹이거나 그러면 순환이 되는 거예요. 다 내 자식 키우다 보면 남의 자식도 어려우면 또 갖다 이렇게 먹이고 이제 이렇게 되죠. 어머니랑 그 모유를 먹인 사람이 특히 더 그래요. 이럴 때는 주로 유방암들이 주로 그리고 이제 기관지 천식이나 후두나 식도 갑상선 이런 것들은 주로 불평불만하거나 원망을 많이 했을 때 많이 일어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쪽으로 좀 친척 되신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것을 엄마가 이랬다라고 막 원망을 할 때마다 막 기침이 막 한함이 치신 거예요. 이게 전화하는 도중에 거의 절반을 막 기침을 하고 막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계속 그게 끝이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의 잘 사는 부자로 잘 사는 자매들도 너의 아버지 사랑과 네 아버지 재산을 동등하게 나누어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친정 엄마가 그 아버지가 편애한 것을 바로 잡아서 공평하게 한 것이죠. 근데 나는 엄마를 막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버지가 설령 편애해서 잘못했더라도 그 엄마가 하신 것이 맞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이 풀어지고 나니까 약도 왔고 기도도 안 되던 그 기침을 막 특히 엄마를 원망할 때 더 심하게 막 숨을 못 쉴 정도 기침을 팍 콜록콜록콜록 그 깨끗하게 말끔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갑상선이라든지 또는 그 기침 천식이나 이러고 있으면 부모라든지 뭐 주변 아니면 뭐 이런 주변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주로 내가 이렇게 그것이 해결돼 버리니까 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기침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 거 그 이쪽 뭐 말을 통해서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오는 후두라든지 이런 모든 거 기관지 천식 이런 것들이 다 원망 불평불만에서 온다는 걸 그때 몸속 경험했어요. 그거 원망이 사라지자 즉시 멈춘 거예요. 약이고 뭐 기도고 다 소용없다가 참 원망이나 불평은 입에서 기관지 부분 이렇게 갑상선 이런 질에서 오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으로 또 그게 올 수도 있어요. 갑상선 같은 것은
미역을 먹었을 때 미역이 부족했을 때 요도가 부족했을 때 갑상선 저하증이 오기도 하지만 또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은 갑상선 저하증이 와요. 그러니까 해조류 같은 걸 너무 많이 그 지역에 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갑상선 저하증이 오지만 또 부족했을 때도 오니까 모든 음식은 그렇게 적당히 먹어야 돼요. 뭐 당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질병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지병상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자들이 대부분 다 폐를 앓다가 와요. 다 폐를 앓다가 두 손 들고 와. 우리 모녀도 그랬어요. 폐를 앓다가 두 손 들고 오니까 하나님 고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도중 참 이상하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은 다 폐를 갚아, 폐가. 그리고 또, 뭐, 한 100명도 넘게 수많은 내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모녀도 억지로 하기 싫다는 거 엊그제로 끄집어낼 때, 막, 우리는 막 뒷방을 치지만 절대 나는 못 한다고. 우리 딸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다 자기 전공 분야가 있는데, 그, 신학을 하라니까 하겠어요? 그때 치신 것이 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참 그 연구해 볼 만한 일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 구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네요. 호흡의 근원은 어디예요? 들숨 날숨을 쉬는 폐죠. 너가 하나님 종이 되라 그러고 불렀는데 싫어요 나는 안 해요 그깟 안 해요 이렇게 이러니까 하나님 폐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죽게 생기면 두 손 들고 오는 게 그래서 수많은 그 종들이 그렇게 폐질환을 앓다가 그 목사님이 되고 다 그랬더라고요. 그 성경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네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호흡의 근원이 돼 폐를 치신 거였어요. 아, 놀랍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많은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볼 눈이 있는 자만 볼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이렇게 감춰진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신학을 하라 했을 때 목사가 되라 했을 때 거부하다가 다들 그렇게 앓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다 아주 누구나 할 것 없어요. 거의 폐를 앓고 사람이 치셨다라면 몸을 치셨다면 거의 폐예요. 그래서 대부분 질병이 걸려서 기도를 부탁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죄로 인하여 질병이 왔는지 하나님이 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어떤 병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병을 또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그 병은 그걸로 인해서 저 성경 속 인물이 들었구나. 그렇게 알죠. 그것은 그런데 이제 이 질병이, 사탄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지금도, 인간의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인간은 몸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주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 자다 그랬을 때 그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의 계약에 자기 죄 없는 사람을 죽였을 때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이 성경 수없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은 그러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만 생각하면 기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질병에서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던 마귀 사탄이 나살려라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도말시키고 다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한테 와서 질병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미에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감당하시고 다 대신 다 그걸
감당했기 때문에 마귀가 여기 들어와서 죄를 우리 질병으로 우리를 죽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라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의 한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마귀 사탄까지 다 구원할 수는 없죠. 이단을 믿는 사람까지는. 주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지로다 그러죠. 예수를 믿는 자. 내가 인류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독생자를 갖다가 그 인류가 지은 죄의 제물로 내보낸 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죄 없이 돌아가셔야만 됐던 그 모든 것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임으로 자기 몸에 들인 모든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보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므로 우리 죄는 다 도말시켰습니다. 그 마귀 사탄은 지금 자기 권한도 아닌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질병을 이걸로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죠. 그때는 당연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이 마귀 사탄은 예수하고 예수 피 앞에서 보혈 천사만 불러도 도망을 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렇게 그 찬송가 속에 예수 피라든지 보혈 찬송 그런 것이 들어있는 가사만 갖다가 찬송 불러도 암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어떤 거 아니면 4278은 죄와 질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왔는데 모든 질병은 그 죄가 보이고 또 이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시켰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나사렛 예수로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모든 마귀가 갖다주는 모든 그 굴레에서부터 벗어나고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4278번의 축도와 또 치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